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곤 박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또 여러 차례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성공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공에 학문자가 붙은 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수학은요, 3 곱하기 3은 9, 99는 81, 답이 딱 나오니까 수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물리학도 무슨 질량 불변의 법칙이니 해서 앞뒤 좌우로다가 전부 증거를 대고 상대방이 설득당했을 때 학문이라고 그럽니다. 성공에도 학문이라는 게 있다 하는 것들 아마 인정들 하시라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건방지게 생각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돈 얘기하고 성공 얘기하면 진짜 무슨 어린애들이 이렇게 성공 얘기를 미리 하고 있어,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도외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선진국인 자본주의에서는 한 200여 년 전부터 직간접적으로 성공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면서 최근에 있어서 성공의 학문적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거의 1세대인 것 같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실 안병욱 교수나 김영석 교수 이런 좋은 교수님들의 말씀을, 인생 철학을 들을 때, 그래, 이거 참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참 좋구나. 그래, 저렇게 산다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보람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회에서 또 직장인으로서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줬던 것을 들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성공은요, 바로 자기가 인풋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 아웃풋이 나오지 않으면 성공하기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서 준 숙명하고는 달리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이 있다 해서 운명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력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참 세상 모노레일 타고 가는 것처럼 재미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서울서 부산까지 내려가는데도 내려가는 방법이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요. 그 중에 어떤 것을 자기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듯이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에 향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은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3대 그룹에서 최연소 임원을 거쳐서 나름대로 이제 관계에서 대표에서 사장까지 하고 좀 밖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학 강의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본 결과, 아하, 이거는 분명히 집어넣는 거에 상응하게끔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서양에서 만든 성공학이라는 게 대단히 유효하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가슴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요, 노력하고 제대로 잘 열심히 그쪽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을 우린 성공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열심히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성공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제대로 잘 야무지게 열심히 해야 똑같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연구를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제 비디오 테이프나 또는 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은 학문이고요, 체계적인 시스템이고,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마다 성공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